한슬이 이제 슬픈 성격 별로 없는데. 한슬이의 라이프 스토리인단 말 몰라. 지금 되게 해맑은데. 저는요. 잠깐만 뭐. 대학을 아직 졸업 못했어요. 저 대학 못 갔어요. 조용히 있어. 너 있어. 내 차례야. 근데 그걸 우리 부모님이 돈을 내주셨거든요. 그래서 저 빚쟁이입니다. 그 빚을 꼭 갚고. 난 학교 다닐 때 내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내가 그 빚냈어. 난 학교 다닐 때 내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내가 그 빚냈어.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 빚쟁이 아니에요? 난 학교 다닐 때 내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내가 그 빚냈어. 모두가 힘을 내야지. 아, 일단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 빚쟁이 아니에요? 뭐 대한민국 무시해? 야, 또 야, 언제 무시했어? 온 세계가 빚이야. 아무것도 못 냈어요. 지금까지 여태까지 계속 일하느냐고. 저 정산을 못 받았어요. 그 돈 갖다 돈 한 번도 못 썼어요. 한 번이라도 맛있는 거 먹고 배부르게 먹고 싶어요. 모델하면서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어 맨날 운동하느냐 너무 힘들었어요. 뭔 소리야? 저런 것도 못 먹고 네가 계산했잖아. 해성이 얼마나 비싼데 차라리 밥 먹어. 야 잠깐만. 야 너 근데 돈 한 번도 못 썼다고 너 해성이랑 마이애미 갔다 왔잖아 얼마 전에. 야, 너 보니까 회사랑 계약 무슨 8대인. 아,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. 8대인. 아,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. 나 너무 기다리고 있어. 정신이 너무 없어요, 지금. 일단 머리가 항상 아파요. 몸이 너무 아파요. 맨날 통증 아침마다 일어나면 통증이 장난 아니에요. 이걸 한 번이라도 치료해보면서 편안히 살고 싶어요. 어? 고통이 많네. 빨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좀 덜 슬픈데, 루다보다? 루다보다 좀 약한데? 약해. 루다, 일로 와. 아니야, 일로 가라. 힘들게 안 쳐줘. 너 편하게 살아왔구나. 살았다. 요, 나우, 딘딘. 또 부모님 팔지 마. 또 부모님 팔지 마. 저희 아버지는 50년. 저희 아버지는 1950년 6월 20일. 우리 형도 그 허영이랑 똑같네. 저희 아버지는 1950년 6월 23일 생이시고 6.25 이틀 전에 태어나셨습니다. 할아버지가 북한으로 가셔서 아빠가 생전에 아버지를 못 보셨어요. 그래서 아빠가 사실 아버지가 되시고 자기가 정말 좋은 아빠가 되려고 저한테 노력을 많이 해줬고 이제 제가 아버지에게 베풀고 있는 시즌입니다. 아버지가 요즘 어깨가 많이 아프셔서 잠을 못 주무시고 어머니가 54년생인데 고혈압이 심해요.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. 고혈압 나도 있어.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준이 형이 우리 아빠랑 나이가 얼마나 차이 난다고. 저희는 굳이 오래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. 네 아빠는 오래 살아야 되고 나는 아직 50견도 오지 않았는데 나도 50견 올 때까지 살아야지. 너는 네가 불행해. 아빠한테 짐도 돈도 잘 먹으면서 짐도 안 맞히고 50견이 계속 오시는 거지. 엄마 혈압은 네가 말 안 들으니까 혈압 계속 이렇게 되시는 거고. 저는